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 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정관용의 시사본부 10월 문화의 달 특별기획 나는 K컬처에 푹 빠졌어요. 오늘 두 번째 시간 이 오늘의 주제는 내일 10월 9일이 한글날이죠. 그래서 K-랭귀지 한국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한글을 창조한 세종대왕께서는 이 1446년 한글 반포 당시에 오늘날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크게 늘어날 거란 사실 아마 꿈에도 예상치 못하셨을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 열기가 대단하죠. 자, 오늘 이 한국어에 푹 빠져 있는 외국인 두 분을 초대했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올리죠. 먼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오신 이게 발음이 어려워요. 퀸텐 퀸탱 티제 씨. 네, 원래 퀸탱 티제라고 하는데 퀸탱 티제. 네. 근데 발음이 어려우면 퀸틴도 괜찮아요. 퀸탱 티제. 네, 퀸탱 티제. 네, 맞아요. 잘 흉내냅니까? 네. 잘 네. 흉내내고 있어요. 프랑스어 발음으로 네, 퀸탱 티제. 퀸탱 티제. 네. 티제 씨라고 부를게요. 네, 쉽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오신 에덴 호프만 씨. 에덴 네. 호프만 씨는 발음이 쉽네요. 네, 맞습니다. 프랑스 어디가 고향이세요? 투루즈에서 왔어요. 투루즈? 네, 투루즈. 그럼 어디예요? 그 투루즈는 남부에서 있어요. 그 프랑스 스페인, 남부. 스페인 쪽에? 프랑스 남부, 스페인 가까운데. 네, 맞습니다. 거의 라벤더 꽃밭이 유명한데 아닌가요? 글쎄요. 라벤더. 티제 씨는 몬트리올이 고향이에요? 네, 저는 솔직히 그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 가족이랑 그 이민으로 갔어요. 몬트리올.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두 분 다 프랑스 태생이시네.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어가 모국어고, 그죠? 네, 네, 맞아요. 근데 두 분이 이렇게 한국어로 대화하게 되는 꿈에도 상상이 날 수 있어요. 언제 한국에 처음 왔어요, 티제 씨? 저는 이제 2015년도에 제가 교환학생으로 처음 방문했고 대학생 교환학생으로 네 맞아요 대학생 교환학생으로 왔고요 그 다음에 다시 막 그 워킹 홀리데이나 여행으로 아니면 학생으로 엄청 자주 왔다 갔다 했어요. 지금은 얼마 동안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입국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저는 8월에 왔는데 계속 왔다 갔다 하는군요. 네, 근데 이번에는 한 3년 동안 있을 거예요. 앞으로? 네. 어쨌든 2015년 이후로 지금 한 8년 사이에는 네, 거의 매년 왔어요. 거의 매년. 네. 캐나다의 반, 한국의 반. 맞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요. 호프만 씨는? 저는 한국에 온 지 1년 반? 1년 반. 9개월 정도 그래요? 됐습니다. 한국어 공부는 그럼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1년? 아니요. 아니요. 그럼. 그 한국어 배우기 6년이 됐어요. 6년? 네. 프랑스에서 시작했어요. 프랑스 어디서요? 그 라로샬에서 그 학교 다녔는데 거기서는 한국학과 한국어 전공했어요. 프랑스에 있는 대학에서 네. 한국어 학과를 들어갔다. 네. 왜요? 그때는 그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 한국어는 아름답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한국 역사, 한국 문화, 한국 정치. 다 관심이 있었어요? 있어서 맨 처음은 K-POP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드라마였어요? 아니었어요. 둘 다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어요? 저는 그 원래 무용수예요. 그 유튜브에서 그 원밀리언이라는 그 채널이 있는데 예예예. 예, 예. 네. 그 이 그 그냥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안무가 그 인터뷰 봤을 때 안무가의 인터뷰. 네, 그 그러니까 한국 무용을 보고 시작한 거네요. 네네. 예. 그래서 한국어를 처음 들었을 때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각자 자기 전공 분야에서 한국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또 이렇게 매력에 빠지고 두 분 추석은 어떻게 보냈습니까? 저는 그 한국에서 가족이 없고 해서. 그냥 여자친구랑 그 데이트 하면 네 여자친구랑 이것 저거 그 한강 소풍 같은 거 예. 이것저것 해서 호프만 씨는 저도 그 남자친구랑 남자친구의 가족이랑 그래요? 보냈어요. 두 분이 서로 남자친구 여자친구인 건 아니죠? 아니 우리 티제 씨의 여자친구가 한국 분이라는 소식을 저희가 접하고 네. 오늘 여기 이제 출연하신 걸 계기로 그 여자친구하고
이 방송 중에 전화 통화를 좀 해보려고 저희가 연결을 했습니다. 두 분 헤드폰 쓰셔야 소리가 네. 들립니다. 우리 퀸탱 TJ 씨의 여자친구 김주영 씨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TJ 씨랑은 언제 어떻게 만나게 되셨어요? 아, 제가 작년에 캐나다로 1년 일하러 가게 되면서 그런 언어 교환 어플로 프랑스 친구를 사귀고 되게 친하게 지냈다가 예. 그 친구가 한국에 가게 되면서 아, 다시 또 랭귀지 파트너를 구해야겠다 이래서 구한 게 이제 남자친구였고 자연스럽게 네, 호감이 싹 트고 그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한국어니까 우리 티제 씨랑 네. 김주영 씨 서로 한국말로 대화하잖아요. 한국말로도 하고 영어로도 하고 네 한국말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대화하는데 네.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티제 씨가 한국말을 잘합니까? 어떻습니까? 한국어 실력이 진짜 저 만나기 전부터 뛰어났는데 또 제 덕분에 많이 늘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남자친구 여자친구로 사귀다 보면 언어가 부쩍 늘죠 사실. 맞아요. 저도 많이 영어도 불어도 늘은 그러니까 것 같아요. 서로 표현하고 싶은 걸 자꾸 이렇게 많아지니까 그걸 어떻게든 공부해가지고 말을 해야 되니까 맞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도 맞아요. 그래도 이 언어 장벽, 뭐 문화의 차이 때문에 좀 잊지 못할 오해나 에피소드 같은 게 분명히 있죠. 김주영 씨도 있었죠? 되게 많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었습니까? 일단 언어적인 거는 저희가 약간 진지한 얘기할 때 제가 감정이 격해지면서 어떤 느낌인지 막 설명을 했는데 이제 다 듣고 남자친구가 미안해 잘 못 알아들었어 제가 갑자기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예. 좀 마음이 가라앉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정 섞인 네, 표현은 잘 못 알아듣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말은 알아듣더라? 그런 면도 조금 있고 제가 흥분해 있으면은 또 외국어니까 잘 안 들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남자친구가. TJ 씨 뭐 어떤 말이 제일 그렇게 못 알아듣겠어요? 일단은 그 여자친구가 그 표현할 때는 네. 영어로는 그냥 sad 슬프다라는 말 하나 있는데 한국말로 그 속상하다 아니면 이런 단어가 서운하다 이런 단어 다 sad인데 그 뉘앙스가 조금 있어가지고 그렇죠. 이거는 우리 막 싸우다가 이해 잘 못해서 우리는 막 서전을 쓰고 그 단어를 설명해야 하는 거예요. 사전 들고서 네. 싸우다가 싸우다가 잠깐 우리 사전 찾아보자. 이 이름 싸움이 되겠어요? 싸움하는 것보다 우리는 그냥 진지한 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슬프다가 아니라 속상하다, 서운하다, 답답하다, 속이 그쵸. 부글부글 끓는다. 넌 내 마음 알아? 네. 그래 김주영 씨 별로 싸우지 못하죠? 저는 잘 싸우는 스타일은 아니긴 한데 예. 그래도 그런 감정 표현이 상대방이 100% 이해를 못한다는 느낌이 예. 아쉽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점점 그런 것까지 느끼게 되겠죠. 또 알게 되겠고 그죠? 맞아요.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쁘게 잘 사귀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TJ 씨의 여자친구까지 전화 연결해봤고 호프만 씨 남자친구도 혹시 한국 사람이요? 네, 맞습니다. 근데 미처 그분하고 저희가 전화 연결을 못했고 네. 그 한국 남자친구도 프랑스에 가본 적 있나요? 네, 그 3월에? 네, 3월에, 지난 3월에 같이 네. 갔다 왔어요. 네. 우리 방금 DJ 씨랑 김주영 씨 경우처럼 언어 차이 때문에 또 에피소드 웃지 못할 일이 있었나요? 우리는 그 오해 그런 거 말고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그 비둘기라는 단어 처음 배웠을 때 비둘기 잘 못 들었어요 발음이. 그래서 남자친구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뭐냐고 물어봤는데 피루기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피루기 귀엽다고 생각했어요. 비둘기는 비루기 들었어요. 그래서 비둘기를 비루기라고 비루기. 들었다. 그래서 계속 피루기라는 말 많이 썼는데 예, 남자친구는 예. 비루기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 거
네, 많았어요. 자, 이제 우리 한국어 어떤 매력에 빠지시게 됐는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아까 우리 호프만 씨는 이 원밀리언이라는 그 플랫폼에서 한국 무용수 안무가 인터뷰를 들으면서 매력에 빠졌다라고 했는데 네. TJ 씨는 언제 어떻게 한국어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제 한 2011년 제가 청소년 때 베트남 친구 덕분에 한국 베트남? 네, 베트남 친구 덕분에 한국 문화를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베트남 친구가 한국 그쵸. 문화를? 왜냐하면 그때는 한류 이미 인기 있었어요. 그렇죠. 특히 그 캐나다에서 그 아시아에서 온 친구들은 예, 예. 그런 사람들한테 완전 인기 있었고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한글을 일단 그 친구 덕분에 노래 몇 개를 그 아이돌 노래 몇 개를 K-pop 네, 배우고 그 다음에는 그 친구가 그 한글을 배우면은 한 시간 안에 그 배울 수 있다고 했는데 뭐라고요? 예, 한국어를 한 시간 안에 네. 배운다고요? 그래서 저는 공부해보니 정말 하루 만에 배울 수 있었어요. 예. 하루 만에 뭘 배웠다고요? 한글. 네. 예. 어떻게? 그냥 한글은 솔직히 막 그 읽을 때는 그대로 읽고 그 말하고 싶은 그 소리가 진짜 말할 방법이 많이 없고요. 하나만 예. 있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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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기 좀 쉬워요. 아, 다른 언어를 그러니까. 한글 언어를 읽는 방법. 네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거는 진짜 하루면 배우죠. 네, 네. 그게 세종대왕의 위대한 점 아닙니까? 그쵸. 정말 정말 저 한국 그 한글의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전 세계 언어 중에 그치. 몇 시간 만에 그 표기와 읽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언어가 또 있나요? 없을 것 같아요. 불어 네. 발음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주 네. 어려워요. 네. 그거 어떻게 몇 시간 만에 배워요? 똑같은 스펠링을 놓고도 읽는 법이 다른데, 네. 그죠? 그런데 네. 한글은 전혀 안 그렇잖아요. 놀라지 않았어요? 놀랐어요. 처음에? 정말 놀랐어요. 네. 그래서 한 시간 뭐 하루 만에 그 읽는 네. 법을 배우고, 네. 그 다음에는 배우고 그 다음에는 그냥 독학으로 공부했고 혼자서 그 유튜브 보면서 조금 배웠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2011년도에 그 K-1 학생 프로그램 했으니까 그때는 예. 조금 더 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에 돌아가자마자 나 한국을 너무 좋아해서 다시 그 한국에 돌아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났으니까 예. 돌아가자마자 어떻게 그 돌아갈 수 있을지 한국에 또 올 수 있을지 예, 고민했고 워킹 홀리데이 같은 것도 네, 또 찾아보고 네. 예, 예. 그래서, 네. 그렇군요. 호프만 씨는 대학의 한국어과를 진학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거기서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겁니까? 아, 아니에요. 그럼요. 그 프랑스에서 2년 동안 혼자서 배웠고 역시 독학으로. 네. 그거 그냥 그 관심이 많아서 가지고 전공했어요. 예. 그다음에 마지막 학기에서는 처음으로 교환 학생으로 한국에 왔고 왔어요. 그리고 졸업하다가 프랑스에 돌아가지 말고 유학생으로 그 어학당 다녔어요. 예, 한국 유학생으로 네. 어학당을 제대로 다녔고. 네. 두 분이 근데 맨 처음 공부는 독학으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독학으로 뭘 가지고 공부를 해요? 유튜브에 있어요 그런 게? 네, 유튜브에서 여러 채널이 있어요. 한 12년 전에 많이 없었지만 요즘에는 엄청 많아요. 특히 그 초급 내용은 초급? 네, 초급 내용은 그러니까 그 유튜브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프랑스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 아니요, 한국인이에요. 아니면 저는 맨 처음에는 교포였어요. 네. 그래서 미국인 교포. 미국인인데 원래 가족은 그 한국 사람이라서 그 사람이 아마 그 미국 친구들한테 한국 말을 가르쳐 주고 싶어서 유튜브 영상을 많이 만들었어요. 우리 호프만 씨는? 저도요. 비슷한 네, 거예요? 네, 비슷한 거예요. 그 유튜브랑 교과서 많이 썼어요. 그렇군요. 네. 두 분 다 세종 학당에 다니신 적 있죠? 네. 언제 다니셨어요? 저는 이제 그 워킹 홀리데이 끝나서 제가 돌아 캐나다에 그 귀국했는데 예. 그때는 몇 년 동안 연습하지 않아서 능력이 좀 나빠졌어요. 그래서 그렇겠죠? 제가 2020년에 그 어학당을 구했고 몬트리올에서 새로 생겼으니까 제가 세종학당을 몬트리올에 세종학당이 네, 생겨져서 맞아요. 거기에 입학을 했다. 네네네. 호프만 씨는?
저는 대학 1학년 때부터 교환하기 전까지 다녔어요. 그래요? 네. 세종학당에서? 네, 세종학당에서. 세종학당에서 배운 거 하고 한국에 와가지고 학당도 다녔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어디가 더 훌륭하던가요, 보니까?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우리 세종학당에서는 그 한국인, 한국에서 온 그 교수님이라서 뭐 비슷한 똑같죠, 점이 똑같죠, 사실. 네, 네, 한국의 어학당에서도 한국 교수님이시고. 네네네. 그렇죠? 네. 네, 네. 자, 이제 우리 한국어에 뭐가 제일 매력적인지부터 한번 얘기해 볼래요? 저는 그 한국 사람들이 말할 때 일단 그 억양이 너무 귀엽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는 억양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많은데요. 그래요? 네, 많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게 제일 귀여워요? 예를 들면? 어떤 똑같은 문장이 그 억양이 다르면 그 느낌이나 그 내가 표현할 메시지 바꿔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막 그 밥 먹었어요? 밥 먹었어요. 아니 그거 네. 전 님은 아니에요. 뭐가 있을까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렇죠. 네. 제가 예로 들어드리겠는데 방송 중이라 제가 용어를 순화시킨 겁니다. 일봐? 일봐. 일봐. 예, 맞아요.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화장실 앞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예요. 네. 아시죠? 그러네요. 억양 세 가지로 물음표, 대답, 권유형. 그렇죠. 네. 아 그런 게 재밌더라. 네. 프랑스어에는 그런 거 없어요?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프랑스는 약간 다 똑같아요. 그렇죠. 모노톤. 그 소리가 막 계속 똑같아요. 억양이 한국보다 좀 그러네요. 그러네요. 있어요. 한국어 억양만으로 같은 단어와 용어인데 다른 뜻을 전달할 수 있더라. 그리고 호프만신 또 어떤 게 매력적이에요? 저는 그 한국어 처음 들었을 때 너무 자연스러운 언어라고 생각했어요. 그 너무 부드럽고 흐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 약간 너무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 한국어 몰라도 들었을 때 너무 부드럽다. 예를 들어서 뭐가? 그냥 프랑스어로는 조금 딱딱한 소리가 많아요. 근데 한국어로는 너무 흐르는 그래요? 물 흐르듯이? 물 흐르듯이? 네, 그래요? 네네, 맞아요. 네. 근데 우리 느낌에는 독일어는 굉장히 딱딱하고 확 끊어지는데 프랑스어는 매우 부드럽다. 정말요? 아리숑 모르숑 뭐 이런 그렇게 느꼈는데 프랑스어보다도 한국어가 더 부드럽더라. 네. 그래요. 말하기 듣기 하고 쓰기 읽기 이걸 좀 나눠서 보면 뭐가 더 어렵습니까? 어려운 질문이에요. 어렵다. 아마 듣기? 듣기가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 따라 발음이나 사투리 다를 수 있으니까. 아니면 특히 사투리 많죠. 네, 맞아요. 아니면 아주 빨리 그 대화하면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리고 모르는 단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네, 그 대화할 때마다 조금 긴장돼요. 듣기가 어렵더라. 아마 이해 못할까봐 네 그런 거예요. 그래요. 말하기 할 때는 여러 가지 그 소리가 어려워요 저한테. 예를 들어서 그 시옷과 그 상시옷. 그래서 그 날씨가 추울 때는 그 날씨가 쌀쌀하다면 그 쌀쌀하다. 쌀쌀. 쌀쌀. 예, 이런 거 조금 어려워요. 아직도요. 예. 쌀 해봐요. 쌀.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살 그래요. 아 그래요? 아 듣기 말하기 쓰기는 쉽죠? 쓰기 읽기. 아까 우리 저 티저 씨는 뭐 하루 만에 배웠다고 했잖아요. 한글은 기본 구성이 있으니까. 예, 한글이 쉬운데 그 다음에 문법이 너무 어려워요. 한말로. 그 문어체 단어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구어체랑 달라서 우리는 막 단어는 언제 써야 할지 좀 몰라서 우리는 뭐죠? 문어체와 구어체가 제일 다른 게? 일단은 그 문장의 마지막에서 그 말할 때는 그 해요, 씁니다, 합니다 하는데 쓸 때는 그 한다. 아니면 그 제가 존댓말 말할 때는 그 저희. 근데 쓸 때는 내가 내 이런 거 이런 차이도 있고 그다음에 그 내가 쓸 때마다는 그
그 뭐지? 그 문법을 더 많이 쓰고 싶은데 예. 조금 헷갈려요. 조금 어떤 해요. 문법이 어렵습니까? 말할 때는 그 뭐뭐 하려고 해요. 그런데 쓸 때는 네가 바꿔야 돼요. 그 하고자 해요. 이렇게 막 뭐뭐 하려고 해요가 뭐뭐 하고자 해요. 해요. 하고자 할 때 그냥 하려고 해요라고 써도 되는데. 그래요? 글쎄요. 아니면 뭐뭐 했다길래는 구어체만 했다길래, 그렇죠. 쓸 수 있고 했다기에는 문어체도 써도 돼요. 했다길래 네. 했다기에 네. 그래요. 또 뭐가? 저는 그 쓸 때는 그 생각할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쓸 수 있으니까 그 쓰기는 뭐 괜찮아요. 이렇게 어렵진 않다고 생각해요. 예, 예, 네. 예. 말할 때는 약간 그냥 빨리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문장 빨리 만들어야 돼요. 빨리 대답해야 돼요. 그래서 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네. 그만큼 우리도 한국 사람들도 영어를 오래 배우잖아요. 그런데 이게 쓰는 거는 뭐 천천히 생각해서 쓰는데 그쵸. 말하는 거 어렵죠. 아, 네. 그만큼 많이 연습을 해야만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한국의 그 프랑스 비교하면은 예. 프랑스의 특징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라틴어에서 온 언어라서 성별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명사가 이제 그 성별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쓰는 마이크가 남자예요. 아니면 자동차는 여자예요. 그냥 이거 불규칙이고 그냥 다 외워야 해서 이거 한국말로 이런 게 없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제가 그 프랑스어가 제 모국어 아니었으면 예. 아마 프랑스어를 배울 생각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사물에도 성별이 붙어 있는 거. 네. 그렇죠. 우리나라 말엔 그런 거 없죠. 하지만 존칭, 존대어 이런 거는 프랑스어에는 없잖아요. 어떤 거요? 존칭. 높임말. 아. 있어요. 프랑스어에도 있어요? 조금 있어요. 한국이랑 한국어랑 조금 다른데 있기도 해요. 네. 네. 다른 그 높은 사람이랑 이야기할 때는 문장이 조금 바꿔요. 우리 예. 호칭 지칭을 조금 쓰고 예. 그다음에 쓸 단어가 조금 다를 조금 것 있어요? 같아요. 네. 그래도 우리 한국어는 아주 극존칭부터 네. 시작해서 굉장히 여러 등급으로 네, 나뉘잖아요. 그렇죠. 네. 한국은 훨씬 그런 거 어렵죠. 네, 어려워요. 네, 많이 어려워요. 하지만 그 제 생각에는 한국어는 아주 논리적이다. 네, 논리적이다. 그래서 배우기 재밌어요. 프랑스어 배울 때 그냥 다 그 규칙이 없어요. 예. 규칙이 예.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없어요. 예, 다 불칙. 네, 근데 한국어는 과학적이고 논리적이다. 네, 네. 근데 네. 한국어는 배우기 재밌어요. 어휘 면에서는 어때요? 우리 한자어가 좀 어렵지 않나요, 두 분 다? 저는 그 한국어 배우기 전에 일본어 배웠어요. 그래서 간지 배웠으니까 한자 배우기 이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리고 너무 그 한자 배우기 아주 효과적이었어요. 예, 네. 예. 근데 이건 저한테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그 어학당을 다닐 때 고급 수업이면 대부분 학생들이 일본이나 그 중국에서 왔어요. 그래서 다들 한자를 아는 거예요. 알고 있죠. 저는 몰라서 예, 매일매일 막 새로운 언어 새로운 어휘 막 50개 배워야 했는데 다들 이거 쉬운데? 나는 너무 힘들었어요. 네. 그렇죠. 예. 또 그 한자어이면서 또 그걸 그냥 순 한글로 표현하는 또 다른 언어도 또 있고 네. 비슷한 말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게 어렵죠. 누구 사람에 따라서 쓰는 게 서로도 다르니까. 네.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거는 좋은 점이라고 생각해요. 뭐가요? 왜냐 그 표현이 그 맞는 그 비슷한 표현이 많아요. 비슷한 표현. 네. 이거 예.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냥 제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아니면 그런 거 좋아해요. 재밌었던 사례가 어떤 겁니까? 비슷한 표현으로? 그냥 그 감정 표현하는 말이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그 감정. 그 예를 들어봐요. 어떤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는? 예를 들면 속상해라는 말은 프랑스어로 없죠. 없어요. 네, 없어요. 네. 그럼 속상하다는 말이 없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그냥 슬프다. 슬프다. 네. 아니면
뭐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귀찮다? 귀찮다. 귀찮다도 없어요? 아예 비슷한 말이 있어요. 네. 네. 영어로는 없을 걸요? 귀찮다가 없어요? 오. Annoying. Annoying 아니고. 어휘면에서 또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어휘가 한국어가 매우 다양하더라. 두 분 다 그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TJ씨는 2020년 세종학당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우승하셨다고요? 네. 뭐 어떤 주제로 우승하셨어요? 그때는 제가 뭐였지? 주제는 우리 만날 한국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 만날 사람은 저의 미래 아내와 아내의 가족들입니다. 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 아내의 가족을 어떻게 처음 만날 때 막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존댓말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아니면 그렇지 그렇지 네, 그런 거였어요. 자신의 문제를 그대로 솔직하게 이야기한 거군요. 네. 또 2021년에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국어 학습자 사례로 참석했다는데 네. 이건 어떤 일이었습니까? 그건 완전 신기한 체험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 국회에 가서 제가 막 한국어를 어떻게 배웠는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했는데 예. 그 위원들 예. 앞에 근데 제가 그 원래 막 한 2분, 3분 정도 이야기 스피치 해야 하는데 그래서 그거 정말 막 2, 3분 정도 했는데 제가 그 방에 한 2시간, 3시간 정도 있었어요. 기다렸군요. 네. 왜냐하면은 거기는 그 위원님들이 아주 다양한 주제를 그렇죠, 들어야 해서 그렇죠. 제가 한 2시간 동안 바로 그 네이버와 그 카카오 대표 바로 뒤에 앉아 있었고 예. 어떤 그 웹툰에 대해서 막 그 논란이나 싸우고. 그런 거 예, 싸웠어요. 그래서 예. 위원님들도 싸웠고 변호사님들도 네, 네. 싸웠으니까 완전 재미있는 경험을 했고 네, 재밌었어요. 그리고 DJ 씨 한국어 이름이 있다고? 네, 한국 이름이 있었어요. 뭐예요? 저는 이경택이에요. 왜요? 저는 한 10년 전에 그 닥터 진이라는 그 사극 드라마를 봤는데 거기는 어떤 사람이 그 경탁이라고 하는데 제 원래 이름이랑 발음이 너무 비슷해서 경탁 너무 비슷해서 처음에는 경탁 이름을 좋았는데 그랬군요. 제 그 캐나다에 있는 그 한국인 친구들이 알겠어요. 경탁 네. 네. 앞으로 이경택 씨라고 불러줄까요? 그럼? 네. 괜찮습니다. 한국어 이름 이경택 씨 그리고 네. 에덴 허프만 씨 두 분은 우리 다음 주에도 또 모셔서 K-POP, K-드라마 얘기도 더 좀 재미있게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도 나와주셔야 됩니다. 네. 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1부 네.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1시 2부에 다시 올게요.